정말 못해요. 결혼할 생각에 쿠팡을 시작했어요. 어머 대원장 이거 뭐야? 씨발 이거 뭐야? 아 뜨거워라 씨발. 진짜 마음에 들어있어. 정춘 사람 맞지? 어디가 생긴 거는 괜찮지. 완전 저분 마음에 들더라. 씨름 말고 난 됐어. 야! 야! 이제 마셔! 오늘 너무 재밌다! 정겨운 우리네 시장길을 걷고 있으니 사람 냄새가 너무 좋네요. 여보 찍어줘야지. 여보 찍어주시래요. 아 여보세요? 새해 소원 한마디. 건강하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남편분!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뭐야 이거? 세이!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고 옥수수가 기가 막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게살이 가장 살이 안 찌는 거 아니에요? 게살이요? 스피디죠. 팥으로 먹어볼게요. 요즘에 혹시 가장 재밌게 보는 영상이나 뭐 SNS 봐요. SNS? 네. 거기서 뭐? 오징어 게임 뭐. 저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여보세요? 아니 이거 야구르트를 시킨 지가 언제인데 이거 아직까지 안 오는 거예요? 금방 갑니다 고객님. 취소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고 있어요. 아이 언제적부터 시켜서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너무 급해요. 배고파 죽겠어 아주 그냥. 아주 다급하게 가고 있어요. 예 빨리 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예. 아유 정말. 우와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어머 누가? 엄마! 아유 왜 이제 와요? 내가 이거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만! 잠깐 미치겠어 아주 그냥! 아니 야구르트 아줌마를 불렀더니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 내가 너무 부끄럽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인으로 만났다가 카메라 앞에서 만나니까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요. 아 미안합니다. 아니 아유, 내가 오늘 그래 네. 길이 좀 막혀가지고. 길이 막혔어? 네.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하나 시원하게. 아 좋다. 유산균 필요했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와 유튜브에서 쿡방과 먹방을 하고 있는 BJ 야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거 카메라 너무 좋아. 카메라 너무 좋아. 오늘 똥 싸셨어요? 똥이요? 공식 질문입니다. 어, 너무 잘 쌌어요. 오늘? 네, 여기 와서도 지금 너무 잘 싸고 와가지고. 네. 우리 야르미 씨는 사실 네네.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썰을 또 유튜브에서 아, 푸셨더라고요.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몇, 얼마 나왔어? 15만에? 어, 우리보다 잘 나오는데? 네. 우리보다 잘 나오는데? 잠깐 이런 거 보면 고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고민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한테 쿡방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쿡방인데 요리를 정말 못해요. 어 그것도 고민이 뭔지 알아? 나도 요리를 못해. 아니 이거 큰일 났네. 김치 한 번 안 담가 봤거든. 아 저는 심지어 이거 봉뚱을 한번 묻혀본 적이 있는데 어 그럼 하면 되겠네. 아니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갔어요. 왜 맛이 없다고? 네. 저도 저는 이제 인사 드렸으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그래도 제가 진짜 엄청 한번 정성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과연 맞아요. 쿡방을 계속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 음식을 한번 먹는 시식단. 뭔데? 주제가 뭔데? 아니 우리 일반 수육은 먹어봤잖아요. 이거는 오로지 요구르트 그리고 진간장 넣고 그냥 삶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불렀구나. 요구르트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맞네. 그럼 내가 옆에서 요구르트 깔게. 네 좋아요. 자기는 수육을 삶아. 네,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빵! 자 그러면은 예 재료가 좀 오, 이거 고기 좋네. 너는 그게 잘못된 거야. 왜요? 너 뭐 혼자 먹을 거야? 이거는 제가 이것만 준비를 했어. 뭐 하는 거예요? 식용이에요? 아 죄송해요. 제가 진짜 예의 없죠. 아니 이걸로 뭐 여기 지금 뭐, 우리 둘이나 있는데. 그러니까요. 언니 근데 그 요구르트 까셨어요? 아 깔게. 아 나 세상 너무 좋아졌다. 오팔려 개띠한테 요구르트 까셨어요 라고 하니까 옆에서 나를 막 까네. 언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원래 연장자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어따 무섭다. 원래 요리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다 겐도를 세워둔대. 근데 언니 진짜 요리는 제가 한 2, 3년 해봤거든요? 근데 계획 없이 해야 돼요. 2, 3년을 했는데도 이제 요리가 똥이라는 거는 진짜 이건 소질이 없다, 자질이 없다는 거거든? 어, 근데 그것까지 이거 좀 빠주시면 안 돼요? 나 얘 한 대만 까면 안 돼? 진짜로. 너는 왜 요리를 하지? 아니 원래는 결혼할 생각에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2, 3년을 놓고 내가 하면은 진짜 잘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쿡방을 시작했어요. 연애 중이야? 아니요. 6년째 솔로예요. 너 그때 1일 아니었어? 누구랑요? 회식했을 때 왔던 PD님.
진짜 마음에 들어 있었잖아. 아 진짜 아니 솔직하게 애가 네가 생긴 거는 괜찮지. 생긴 게 괜찮다고 그게? 생긴 거는 저 정도면 괜찮지. 너 진짜 왜요? 야 너 정말 결혼 내일도 하겠는데? 아 진짜로? 바로 시작이죠. 됐다 우리 그러면은 이거 요리하지 말고 청춘 사업 만들자. 안녕씨 이리 와. 자기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제 이제 남자친구예요. 사실은 세희랑처럼 밥을 먹기로 한 자리였습니다. 세희가 어 알았어요 언니 저 대신 친구 한 명 데려갈게요. 근데 그 친구가 요 친구예요. 그쵸. 그랬는데 이제 우리 PD님도 같이 있었어 그 자리에. 그치 그치. 어 뻥크루트 제작진이 다 오게 됐어. 어떤 남자분이 오는 거야. 근데 누구 이러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세희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또 어떤 여자분이 와. 근데 누구 아 안녕하세요 세희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희 친구입니다. 뻥크루트 팀 회식에 약간 처음 뵌 분이 와서 같이 예, 먹게 돼. 잠깐만 너희 신혼부부 같다? 서로 까주고 하는 모습이? 아 무슨 소리야 자기야. 오 운동해? 요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어, 네 요리는 대충 하는 그럼, 거야. 그럼 우리 엄마도 그래 하더라. 어, 어 작가님이 오 자기야 자기야. 어 자기야. 자기야. 엄마 닫혀 닫혀. 잠깐만 잠깐만. 이제부터 여기 사로 놓고 이제 40분. 어 이거 놓고. 고기는 언제 넣어요? 어 고기를 안 넣는데? 얘한테 왜 요리를 안 하는 거야? 아, 미쳐가지고. 너 옛날에 시비 봤잖아? 너 소망만큼 바로 쫓겨나! 이거 어쩔 거야! 고기를 여기 넣었지? 예! 봐봐! 얘 소망 없다니까! 얘 아무것도 몰라! 얘 수영 오늘 처음이야! 쫓겨나! 나 라면 먹어. 언니, 언니, 잠깐만. 아니, 언니. 아, 진짜로. 몇 개 끓여? 라면 70분. 죄송한데 한 박스만 더 사와주세요. 자 이제 봄동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근데 이런 거는 다 익혀 솔직히 대충이야 맛있어요. 내 요리에 집중 좀 할게. 어머 언니! 어머 자기야 어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머 대원장 이거 무슨 일이야? 와 맞습니다 이거 뭐야? 언니도 요리하고 좀 다니세요. 아 맛이 맛있는데? 자 봄동은 먼저 고춧가루 대충해야 맛있어요. 아니 이렇게 막 계량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언니한테 드리기 전에. 어. 나 안 먹으면 안 돼 진짜로. 지도 웃잖아. 지 거 먹어보고. 아 식초. 식초가 안 들어갔다 그래. 이렇게 하면 뭐든지 요리는 대충 하면 다 맛있어요. 안피디님 시식 부탁드립니다. 근데 벌칙인가요? 아니 드셔보세요. 아니 드셔보세요. 진짜 간보시는 거예요. 네, 자기야 아 드셔보세요. 오 괜찮아요? 네 맛있어요. 어 진짜요? 네 맛있어요. 응. 진짜야? 네. 다 같이 식자는 거 아니지? 괜찮죠? 얘 요리 잘해. 어 진짜요? 진짜 잘해. 이게 맛있어요? 어. 잘한다. 오 진짜요? 시집 가도 되겠다. 오 가자. 어. 수육은 불이 켜져 있어. 아 수육? 아, 수육 꺼져 있다. 오 근데 이거 진짜 두꺼운 걸로 샀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 먹는 거 맞아? 어 맞아. 이거 빨간데? 아 빨갛다. 오 샤브샤브다. 많이 끓여야 돼. 지금 많이 끓여야 돼. 한참 남았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끓고 있는 수육이 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지? 야르미 기자. 예, 야르미 기자입니다. 수육은 옛 저녁에 망쳐버렸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막걸리에 소주나 한번 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술을 하면 난 또 이 사람 생각나거든. 또 누구? 구마적! 나 종로의 구마적이야. 저 옛날에 그 뭐지 성형하기 전에 진짜 구마적 엄청 닮았었거든요. 어? 진짜 놀랍다. 성형을 하셨어요? 맞춰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이거 이렇게 그냥 표정. 안 했는데? 아 정답. 쌍꺼풀. 어 맞아요. 아 진짜. 끝. 코 한 거야? 네. 또 있어요. 맞춰보세요. 아 여기 아니야. 자연산이랍니다. 참젓이에요. 안티티한테 어필한 거. 맞아요. 또 있다고요? 네. 미니 씨 돈이 애매해가지고 윗니만 하고 아랫니는 못해가지고 위아래 색깔이 다르다고 자꾸 빗을 볼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웃을 때 되게 인위적으로 윗니만 보이고서 이러고서 빗을 볼 것 같다고. 사실 그 베스트 프렌드 있잖아요. 아 예. 네. 두 분이 술 자주 드시잖아요. 엄청 맨날 먹죠 거의. 그분 한번 모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요? 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어요. 그럼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아, 세희야, 나 여기 수지 언니하고 술 먹고 있는데 너도 혹시 올래? 그럴까? 어, 그래, 와. 그녀가 왔습니다. 세희 씨! 얼라니까. 진짜. 우리 1화 게스트였던 세희 님. 나도 저분 마음에 들더라. 오늘 너무 재밌다. 오늘 너무 재밌다. 가만 있어봐. 우리가 1위 또 세희 셋이 모였고 네. 이 만난 음식도 있고 하니까 네.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와 막걸리 미쳤다.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섞어요? 얘랑 이거... 얘랑 말 건데 비율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럼 다 타야죠. 또 첫 화에서 했던 게 있거든. 오 언니 클럽 좀 다니셨는데요. 오 살짝만 어떻게 섞지? 살짝만 언니 좀 더 넣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무슨 신녀님이 한복에 이렇게 술을 잘 섞어. 뭔가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식전주라고 해가지고 웰컴주 보통 차로 드리는데 우리는 막걸리로. 근데 제가 초대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맞다. 맞추셨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맛있겠다. 예. 원샷! 원샷. 아빠 정말.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이거 뭐야? 잘 탔지? 야 진짜 맛있어. 술 먹고 나서 조금만 톤 예쁘게 해주세요. 술 먹고 나서 한번 이거 잘 탔지? 왜냐면 지금 와서 너무 예쁘게 잘 탔거든요. 거기 맞춰서 잘 탔지? 잘 탔지? 그거 해주세요. 잘 탔지? 지금 서로에게 그렇게 득이 되는 친구 같지 않거든요? 항상 왜 이렇게 술자리를 같이 하는지 서로의 매력이 뭐예요? 남자가 안 겹쳐요. 겹쳤잖아 지금. 처음 보는 남자면 다 고. 얘는 어떻게 꼬신지 한번 보여주세요. 왜? 나 좋아? 관심 있어? 번호 줘. 줄 거야 말 거야? 싫은 말고 나겠어. 진짜 이렇게 꼬셔요. 그거 하잖아. 진짜 이렇게 꼬셔요. 지나가다 잘생겼다. 루미는 가가지고 개그를 치던데. 어떻게 한번 보여줘 한 번. 아니 이렇게 막 있다가 보면 야! 야! 이제 마셔! 야! 넌 그리고 그 다음 정답! 우리 같이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큰일 났네 얘네들. 아니 근데 우리 1화 나왔잖아요. 대박 난다 그러셨잖아. 시기가 언제예요? 잘 되지 않았어요? 제 것만 좀 잘 된다. 아 그거였어? 네 편만 잘 된다는. 언젠간 잘 되겠지 뭐. 근데 이거 수육이 됐어. 다 됐어요. 요구르트 넣어서는 처음 해보는 거잖아. 네. 손 조심하세요. 근데 잘한다 야루미님. 은근히 잘해요. 진짜로. 근데 맛이 복불복이 한 맛이. 맞아요. 이거 솔직히 우리 잔치처럼 하나씩 한 점씩은 드셔보셔야 돼요. 그치. 왜냐면 맞아요. 다 똑같이 당해야지. 우리만 당했어. 당신들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그럴 수 없어. 다 문 잠가. 근데 지금 무조건 다 먹어야 돼. 자, 두 분은 지금 막걸리와 이 요구르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이 의미를 아십니까? 아니요. 있나요? 우리 전통 흥함의 이 두 분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막걸리와 요구르트가 만났습니다. 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 딱 먹고 본식으로 수육 입에 딱 넣고. 오케이. 라스고 라스고. 오케이. 얘 흘리지 말고 흘리지 말고. 근데 맛있다 막걸리. 야 젓가락으로 이렇게. 아 맛있다. 자 벌칙. 한번 맛을 보자. 잠깐만요. 언니 왜요? 아니 큰 거 같다. 왜요? 아니 커서 커서. 언니 왜요? 언니! 언니! 아니 나 싸먹으러 왔어. 진짜로. 쌈장 필요 없게 됐어요. 쌈장이 필요 없습니다. 쌈장 필요 없어. 자 우리 야르미가 만드는 겉절이!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고민이 해결됐네요. 네. 와 고민이 뭐였어? 콩방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와 이거를 진짜 안 삼켰는데 혀에 돼지가 뛰어노는 느낌이야. 진짜 오늘 나오신 소감 어떠세요? 세희 씨. 전 야르미입니다. 어머 언니 섭섭해. 언니 야루미야 이거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이거? 아 나 이상한 건 먹었었는데 진짜로.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진짜 언니를 다시 본다는 이 기대감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쓰레기 같은 음식 대접해서 너무 죄송 같고 제일 맛있었던 건 이 막걸리. 아 진짜 막걸리가 오늘 진짜 너무 맛있어서 요막. 앞으로 요막 무조건 해먹을 겁니다. 좋은 레시피 맞아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 사실 이거 맛있었어요. 겉절이.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겉절이 진짜 맛있었어요. 겉절이 맛있었어요.
답답한 소 뻥 끌어뚫어 뚫어 뻥 가위바위보 진짜 수육 하나 먹기 가위바위보 아 들어간다 슝슝슝 아 백기 없기 내롱하기 없기